라즈베리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팀 라즈베리는 서윤인, 저, 수민, 소정, 그리고 주한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의견이 모두 달라 힘들었지만 열심히 합을 맞춰서 어린이 쇼핑몰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슈미니의 제작 동기 역할극으로 가볼까요? 고고! 주요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앱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생년월일을 묻게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시선 밖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60도 문방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형과 슬라임을 선택하게 되면 그 물품에 대한 세부 설명, 특징과 가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인한 새로운 느낌의 문방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총 3가지의 인형이 나오게 됩니다. 인형 코너에는 토끼, 고양이, 강아지 인형이 등장합니다. 그 옆에는 찜하기 버튼과 장바구니 버튼, 그리고 결제 버튼이 있습니다. 찜하기는 누르면 그 물품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시리스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리스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날풍선이 좋아하는 물건을 묻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좋아하는 물건을 묻게 되는데 그 물건이 옆에 있는 리스트로 남게 됩니다. 그 리스트 밑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를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게 합니다. 기타라는 코너에 들어가면 검색창이 나오게 됩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물건을 치면 그 물건들이 밑에 뜨게 됩니다. 그 물건을 클릭하면 그 물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검색창에는 토끼, 고양이, 강아지 인형을 찾을 수 있고 연필, 샤프, 지우개처럼 꼭 필요한 물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바구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인형 옆에 있는 장바구니를 클릭하면 장바구니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클릭한 순서대로 장바구니 안에 뜨게 됩니다. 또 장바구니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는 친구들과 함께 360도로 만나볼 수 있는 초등학생 어린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라즈베리 월드입니다. 이 새로운 온라인 문방구에서 직접 오프라인 쇼핑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기 쉽게 코너를 수평하게 나열했고 상품 구성은 기존의 문구점에서 흔히 접했던 물건들로 진열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어린이 전용 쇼핑몰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태어난 연도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사용한 앱은 SOA입니다. SOA는 스크롤이 안 돼서 많은 물품을 넣지 못했습니다. 저희 라즈베리도 그 부분이 신경 쓰여 숨겼다 나타났다를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했지만 프로그램상 불가능했습니다. 네, 우선 친구들 간의 온라인상 접속에서 채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능을 넣어보라고 했지만 이 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위시리스트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것을 친구 또는 부모님이 보고 저에게 선물할 수 있는 푸시 기능을 코드로 짜보려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마지막으로 SOA는 3D를 넣을 수 없어 360도 문방구를 처음 저희가 생각했던 그대로 실감나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게 가장 아쉽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친구들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만나기조차 힘든데 이렇게 내 아이디어에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멋진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것들을 모두 표현하기 힘들어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 예로 저희는 매주 주간 학습과 연동되어서 그 주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요. 아이들이 바쁘고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챙겨놓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낸 아이디어입니다. 저희가 쓴 프로그램으로는 그것을 구현화하기가 힘들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다음에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더 표현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맞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의해 사라지는 것들을 마냥 아쉬워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밝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첫 새로운 세상은 바로 온라인 문방구 라즈베리 월드였습니다. 전국의 초등학생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